그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시작해 볼게요. 오케이. 짜잔. 메인만의 지훈입니다. 네. 제가 아까 아침에 약속한 대로 아침? 점심. 점심에 약속한 대로 점심? 오후? 약속한 대로 제가 라이브 방송을 또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었죠. 사실 뭐 당연히 해야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바로 오늘이 무슨 날이냐? 살짝 늦었지만서도 그래도 여러분들을 축하해 주러 온 바로 지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날이면 무슨 날이면 무슨 날이냐면 바로 우리 메이의 생일입니다. 메이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아주 귀엽게 4살이 됐네요. 우리 메이가, 그죠? 아주 귀여워 죽겠어요. 그래서 4살이 된 기념으로다가, 근데 이거 모자를 메이가 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내가 쓰고 있으면 내 생일인 거잖아. 아니 뭐내 생일이 메이 생일이고, 메이 생일이 뭐내 생일이고, 내 생일이 메이 생일이고, 메이 생일이 내 생일이고, 그죠?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다 같이 한번 노래를 불러볼까 합니다. 그래서 같이 불러줘야 돼요. 나다 보고 있으니까. 알겠죠? 나 혼자 부르면 안 돼. 다 같이 불러줘야 돼요. 이렇게. 자, 5, 6, 7, 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함. 안 하는데? 왜 보고만 있어요? 안 하는 것 같은데? 자, 다시 해볼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메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선물은 바로 나야. 나요, 나. 얼른 날 가져요. 왜? 메이가 내 거고? 내가 메이 거고. 아무튼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4살, 그리고 또 8살, 12살, 또 이렇게 항상 우리 항상 오랫동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그 갸블님께서 뽀뽀 날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갸블님은 요즘 많이 본 분이에요, 그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맨날 그 네? 이렇게 잘 이렇게 돌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형. 어때요? 발음 좀 좋았죠? 갸블. 무슨 또. 나 지훈아, 나 오늘이 진짜 생일이야. 진짜 생일이라고요? 메이 생일인데도 진짜 생일이야? 우와. 우와. 꽤나 괜찮은데? 많이 괜찮은데?
축하드립니다. 저 역시 지금 개아보님께서 저 역시 메이로서 할 거 다 했습니다. 여러분 개아보. 개굴 같아. 개굴. 개구리 개하고 갸볼님 감사해요. 좋아요. 콜마네임 린다. 하이 린다. 자, 오늘도, 예? 오늘도 퀘스천을 한번 받아볼게요. Come in! 자,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메이 생일 겸 Come in question! 그니까, 와라 질문. 나에게 온다 질문. 오케이. 지훈아 자는 줄 알았어. 아 절대 아니죠. 왜냐면 저기 그 앞에 그게 있었어요. 그 이제 회사 미팅이 조금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미팅을 하고 지금 바로 와서 옷 그대로 네 켰습니다. 스키장에서 뭐 먹었어? 스키장에서 사실 이제 저랑 제 친구랑 이렇게 둘이 갔거든요. 그래서 친구도 잘 타요. 보드 타는 친구인데 네, 스키장 가서 핫도그도 먹고 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중급에서 좀 몸을 풀다가 네, 이제 상급으로 가가지고 상급에서 또 몸 풀고 이제 마지막쯤에 거의 최상급으로 가가지고 계속 최상급만 한 열댓 번 탄 것 같아요, 진짜로. 예, 네, 그래서 너무 재밌게 탔습니다. 도규 안녕. 도규 하이. 짜장 떡볶이 대 로제 떡볶이? 짜장 떡볶이 대 로제 떡볶이? 짜장 떡볶이 로제 떡볶이? 짜장 떡볶이? 짜장 떡볶이가 떡볶이예요? 잘 모르겠네. 아, 혹시 짜장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저는 이제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 답변이라는 거. 슈붕 팥붕. 에이, 팥붕이죠.
하늘에서 떨어질 때 아팠나요? 아프죠. 아파요. 많이 아파요. 지훈아, 뉴진스 디토 챌린지 한 번만 해줘. 디토의 안무를 몰라요. 죄송해요. 안무를 모릅니다. 죄송해요. 쳐드리고 싶은데. 그건 알아요. 뭐지? 지금 뭐 듣고 계세요? 아,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지금 노래 뭐 듣고 계세요? 네, 뉴진스 하이보이야. 대명진 하이보이. 뭐야, 김수겸 들어왔어? 뭐 들어오자마자 잘해. 뭐야? 뭐야, 김수경. 수호다, 수호. 현욱이다, 현욱이. 말해줘? 무슨 말을 해줘? 말해줘. 말. 지민이 형! 뭐야? 오늘 다 생일이라 다 축하해주러 오셨네. 현욱 보고 싶어. 지민이 형도 보고 싶어요. 전화 못 받아서 죄송해요. 전화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형. 잘 지내시죠? 언제 볼 거야, 현우? 형, 저희 또 사진 찍어야죠. 내 컷. 내일? 내일 산책하자고? 산책 어디서? 어디서 산책해? 어디로 갈 건데? 내가 갈게, 그러면. 너무 귀여워요.
근데 약간 내 방송이 약간 다 오래 못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라이브 방송을 하면 이게 수시로 계속 말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내가 라이브 방송하면 내가 말을 하는 시간보다 조용한 시간이 더 많아. 그래서 좀 오래 못 가시는 것 같아. 지훈이가 보는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있나요? 저 잠깐 그거는 진짜 좋아했었어요. 원펀맨. 원펀맨은 진짜 보다가 또 잠깐 안 보니까 또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원펀맨은 제가 진짜 유일하게 오래 본 애니메이션이에요. 예. 네. 사이타마가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 그 뭐지? 그리고 그 로보트 제노스인가? 그 막 불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그 친구도 진짜 잘생기고. 소닉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속도 엄청 빠르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스키장 얘기를 많이 원하시는 것 같은데, 스키장 얘기. 스키장. 뭐. 진짜 제가 충격적인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서울에서 강원도 가는데 2시간 반 걸렸나? 거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10시에 딱 출발해서 다 뭐 가가지고 준비하고 뭐 장비 맞추고 옷 입고 해가지고 12시 반인가 아마 1시에 탔을 거예요. 그때 딱 이제 장비 다 가지고 올라와서 차고 이제 리프트 딱 탄 시간이 거의 1시쯤일 거예요. 그래서 1시부터 타가지고 저랑 진짜 친구랑 잘 맞는 게 그 밥 시간을 되게 아까워해요. 뭔지 아세요? 밥 시간이 되게 아까워서 친구랑 저랑 이제 밥 시간을 최소화 해가지고 계속 샀어요. 그냥 이 어쨌든 장비도 제 개인 장비도 아니다 보니까 뭔가 감도 잡아야 되고 뭐 길들일 것까지는 없는데 뭔가 이 감을 좀 잡아야 되니까 계속 이제 중급에서 계속 하다가 저녁에 이제 정설 시간 돼가지고 이거 눈 이렇게 치우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잠깐 내려가가지고, 이제 햄버거 잠깐 먹고, 그리고 뭐, 몸 살짝 녹이니까 시간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중급 계속 타다가, 그리고 밤 되니까 이제 또 상급이랑 뭐 이제 최상급이 열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중상급 갔다가 이제 하나씩 밟았죠. 그래서 중상급도 갔다가 그리고 바로 또 상급 가서 상급에서 타고 이제 마지막에 한 1시간 반 남았었나? 그때부터 이제 최상급을 타면서 이제
계속 최상급만 탔어요. 그래서 마감 시간이 밤 9시 50분인데 1시부터 타가지고 밤 9시 50분까지 탔어요. 마지막 거까지 리프트 타가지고 그렇게 타고 왔어요. 체력이 진짜로 와, 이게 너무 웃겼던 게 막 허리랑 다리랑 막 너무 아픈데 계속 타야겠는 거야 막. 그래서 막 리프트 탈 때는 안전바 내리면서 막 너무 아파 막 이러는데 또 올라가서는 막 신나게 아픈지도 모르고 내려오고 또 다 도착해서 리프트 타기 전에 딱 앉으면 너무 아파 막 이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타다가 중간엔가 한번 저녁 시간 때 내려와서 잠깐 이제 핫도그랑 콜라 하나 먹고, 콜라를 진짜 웃겼던 게 뭔지 아세요? 콜라를 사가지고 올라갔어요 친구랑. 오렌지 주스, 친구가 오렌지 주스 먹고 저는 콜라를 먹고 콜라를 주머니에 넣고 올라가가지고 그 눈이 엄청 쌓였거든요 보이가. 그래서 그 뒤쪽으로 가가지고 그 막 수리 스키랑 보드 수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 뒤에 가가지고 콜라를 눈 속에다 숨겨놨어요 내가. 네, 안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약간 북극곰이 약간 콜라 찾는 것처럼, 네, 북극곰이 내가 북극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눈 속에 눈을 파가지고 그 콜라를 넣어놓고 다시 덮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두세 번 돌고 오니까 와, 막 콜라 안에 막 슬러시가 돼가지고 와 진짜 나중에 한번 꼭 해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 올라와서 이 먹는 게 야, 보통 아닙니다. 그건 빠지잖아요. 큰일 나요 진짜로.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아 근데 음식 뭐 들고 올라오나? 그 아니겠지? 음료수는 괜찮겠지? 아니야.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훈아, 이 기자의 반대말은? 자기. 자기. 이거 또 고정됐다, 또 고정됐다, 또 고정됐다, 또 고정됐다. 자, 질문이 왔습니다. 저녁 뭐 먹었어요? 그 저는 미팅하면서 이사님이 소고기 사주셔가지고 소고기 먹고 왔습니다. 예. 최고죠. 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뭐 기사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네요. 네. 후드티 어디서 샀어? 손민수 해야지. 이거 그 요번에 선물 들어온 거에 보내주셨습니다. 세트로다가. 그래서 후드랑 바지랑 세트입니다. 윙민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저도 그래서 아주 잘 입고 있는 중입니다. 6년째 팬이에요. 늘 좋아하고 응원해요. 어디 가서든 빛나는 사람이 되길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정말 이런 그 볼 때마다 정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저도 또 좋아해 주신 만큼 정말 많은 작품과 그리고 또 노래로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자꾸 여기 내리면 고장이 돼. 지훈아 누가 몰래 차기작 준비하래. 나를 감동시켰어. 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뭐 사실 확정이 아니라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 뭐 한다 안 한다의 얘기보다는 그냥 네, 이렇게 이런 작품도 있구나. 이거 하면 잘 어울리겠다. 약간 이런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직 뭐 그냥 한다 안 한다의 그런 확정된 답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또 질문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몇 살인가요? 저는 올해 25살입니다.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전 딱 두 개 있었던 것 같은데, 전 체육 시간이랑 하나는 국어 시간. 네, 이상하게 그 국어, 전 이상하게 국어 점수는 그래도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다른 점수들에 비해서. 그래서 되게 국어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막 많이 차이 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국어에 대한 그 고마운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고민이래. 아, 여기 차기작 고민 중인가 가요. 그래, 여기 적혀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국어랑 체육, 이 두 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노래방에서 에너제틱 부르고 왔다. 오. 오. 가끔 근데 에너지틱 들으면 되게 그때 생각 많이 나요. 그리고 또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듣고 뷰티풀, 뷰티풀 파트 3도 좀 듣고요. 파트 2도 듣고 뭐. 진짜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강아지 여자예요. 강아지 남자입니다. 맥스는 남자입니다. 맥스가 맥스가 왔습니다. 우리 메이의 생일이니 우리 맥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짜자잔. 제 립밤 발라가지고 짜자잔. 자, 그래도 지금 추워가지고 털 미용을 최대한 안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안녕. 이제 가야 되나 봐요. 이제 가야 돼. 항상 그 맥스는 카메라를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참. 왼쪽 볼 찌르고 오른쪽 눈 못 감는 거 알아? 왼쪽 볼 찌르고 오른쪽 눈 못 감는 거 알아? 알 것 같아요. 예. 네. 알 것 같아요. 방금 너무 잘 되는데요? 아! 반대로 됐다. 이거 은근 헷갈린다. 아,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거. 뭐지? 한 손은 동그라미 하고, 한 손은 세모 만드는 거.
자. 이거 되는 분 계세요, 혹시? 되는 건가? 아, 네모랑 세모예요? 동그라미가 아니라? 아. 한 손은 가슴 두드리고 한 손은 비비는 거 한데? 한 손은 가슴 두드리고 한 손은 비비는 게 한데? 이렇게 비빈다고요? 이거 비빈다는 건가? 비빈다라는 게 뭐지? 진짜 고장났는데 나? 어우, 야, 이거 진짜 어렵다. 근데 이게 빠르게 하면 안 돼. 돌아가. 같이, 계속 돌아가, 같이. 같이 돌아가. 이상해, 뭔가. 머리가 이상한가? 아무튼. 참 신기해요. 스키장 오늘 갔어? 스키장 오늘은 아닙니다. 이거 또 잘못됐다. Happy birthday, 오빠. 저의 생일은 아닙니다. 저의 생일은 아니고 우리 메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Happy Birthday, May 이렇게 해야 되겠죠? 참여 요청. 아니 이게 참여 요청이 이게 버퍼링만 계속 걸리고 안 나와 사람들이 목록이 안 나와. 내 마음속에 저장. 왜 이래?
방금 나만 이상했나? 뭐야 방금? 뭐지? 아, 화면이 검해졌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나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라방 들어와서 너무 행복해졌어. 힘들면 안 되는데. 힘들지 마세요. 항상 힘내고 건강해야 돼. 항상 밝게 빛나는 지훈이가 되길 바래. 지훈이 옆에 언제나 메이가 있어. 너무 고마워요. 하이 브로. 나는 04년생이야. 우리 친구가 될수 있을까? 아유, 물론요. 08도 괜찮아요. 그럼요. 지훈아, 나 내일 유치원 입학해. 유치원 내가 데려다 줄게. 아, 뭐 나이가 뭔 상관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다 친구하고 뭐다 동생하고 뭐 그러는 거죠. 갸루피스 해줘. 좋습니다. 또 오늘 또 와주신 우리 매일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진심으로 우리 매일 여러분들 생일을 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번 연도가 또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아나 꼬시지마. 계속 꼬실 건데. 아무튼 아또밥 먹고 나왔다. 아무튼 정말 진심으로 또 축하드리고, 항상 좋은 일만 또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이번 연도도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열심히 지원이 더 많이 봐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할 일이 또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연도는 정말 열심히 달릴 예정이니까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느껴주시고 봐주시고 또 뭐 웃어주시고 또 행복한 일을 제가 많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또 봐주셨던 분, 지금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보다가 또 나가셨던 분들까지도 정말 이쁜 말씀, 또 좋은 말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좋은 일만 나쁜 사람들 제외하고 네, 좋은 분들은 정말 좋은 일만 항상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네, 나쁜 사람들은 나쁜 일만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도 너무 행복했고 또 뜻깊었고 네, 비록 라이브 방송이었지만 저는 그래도 의미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게 저는 좋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 주셨고 또 함께 또 웃고 저도 또 얘기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번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트 해주세요. 볼 쿡쿡 들어가는 거 봐, 이거. 여.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밤은 좋은 꿈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안녕. Yeah. 안녕.